풀 때까지 울고 떼쓴다는 서윤이. 그럼 한 번만 다시 보고 엄마 주는 거야? 서윤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엄마는 결국 스마트폰을 또 주고 마는데요.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다시 조용해지는 서윤이.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때도 보여주고요. 밖에 나가서 통제가 안 될 때 그럴 때 주로 보여줘요. 아빠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좋아해요. 스마트폰 때문에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아이 발달에 전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 힘드니까 보여주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아이의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아이들의 참가 지원을 받아 그들의 현재 상태를 직접 검사해봤습니다. 검사에 앞서 아이들을 모두 한 장소에 대기시켰는데요. 역시 스마트폰부터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다들 스마트폰으로 노는 것에 익숙한 모습입니다. 세 아이의 부모들은 스마트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들이 뭐 책만 읽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책 읽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라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과연 아이들에게 괜찮은 걸까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게임을 접하게 될수록 얘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게임 중독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스마트폰이 간단한 손가락 터치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한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력적인 면도 저는 시력도 진짜 이제 예, 시력이 걱정이 많이 되고 눈이 나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거. 부모의 걱정처럼 스마트폰이 아이들 시력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5분간 책을 보게 하고 5분간 스마트폰을 보게 했을 때 눈 깜빡임 횟수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켜봤습니다. 먼저 책을 볼 경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번엔 스마트폰을 볼 경우 한 번.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습니다. 5분 동안 책을 봤을 때는 눈 깜빡임 65번, 스마트폰을 봤을 때는 17번,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스마트폰의 그 강한 시각 자극에 아이들이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는 그런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 아이의 시력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 그래도 많죠. 네. 장점보다. 제가 느끼기에도 네.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엄마들은 끝까지 스마트폰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안심하는데요. 자, 과연 결과도 그럴까요? 먼저 검사에 앞서 아이들의 행동부터 관찰했습니다. 제작진이 자리를 비우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자유 시간을 갖게 된 아이들은 수많은 장난감 중 칼을 가장 먼저 집어듭니다.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가 싶더니 5분이 지나자 금세 흥미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스마트폰을 찾는데요.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움직임 없이 화면에만 빠져듭니다. 제작진이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하자 아이들은 공격적으로 반항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의 뇌 상태는 어떨까요?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검사하기 위해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정확한 결과 비교를 위해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는 일반 아이의 뇌파도 검사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는 일반적인 아이는 좌우가 균등한 데 반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는 좌우의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세민이는 그 오른쪽 대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좌우뇌 불균형이 생긴 상태입니다. ADHD나 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뇌의 불균형이 심하게 깨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많이 달라졌죠. 그냥 그 정도 갖고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의심했었는데요.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